인터넷 비교 원할 땐 차경석의 비교 원. 두공도 다 보이고 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또 배치가 나와 있네요. 대부분은 이제 빨간 공 일목적으로 뒤돌리기 선택을 좀 많이 하는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준결승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왔던 강민구 선수입니다. 1세트 시작합니다. 네, 5 쿠션 있고요. 네, 첫 공격부터 득점에 성공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지금 이 5 쿠션 시도할 때 일목적구 빨간 공보다 이제 내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두께 처리가 너무 얇게 되면 이제 목적 구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한 두께에서 내공이 딱 먼저 나오는 코스로 그래도 가장 뭐 손쉽게 맞춰낼 수 있는 방법으로 득점을 해냈네요. 그렇습니다. 회전량을 많이 주는 걸로 봐서는 얇은 두께로 네 두께 잘 맞춰냈고 네, 네. 연속 득점 살짝만 일목적구 두께가 뭐 두껍게 맞는 순간에 내공과 바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네. 참 강민구 선수 해결을 잘했습니다. 지금 같은 공격은 사실 두께 감각이 좋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자신감 있는 지금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회전을 뺀 상태에서 앞돌리기. 오, 지금도 속도도 좋아 보이고. 네, 네 연속 3득점. 강민구 선수 확실히 이번 대회 1.8대를 넘기는 네. 지금 평균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공격력에서는 지금 전혀 밀림이 없는 그런 수준의 지금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시도했습니다. 아, 네. 일찌감치 짧아졌는데 원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얇게 맞는 진행도 됐고요. 예. 또 회전 전달도 잘 되면서 일찌감치 짧아지는. 앞서 뭐 공격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공격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돌리기로 뒤쪽으로 넘어가는 각이죠. 네. 엄상필 선수는 첫 공격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각에서 출발할 때는 저 입사각이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런 가운데 출발이 됐고 바로 조금만 꺾이는 각이 생겨도 지금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옆돌리기 배치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바로 원뱅크로 진행을 시키는데 오, 좀 얇게 맞았고요. 네, 강민구 선수 사실 강민구 선수 하면 이제 강뱅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뱅크샷에 대한 사실 굉장한 뭐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득점도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우승이 있었을 때에도 결승전에서는 뱅크샷이 16개가 나왔어요. 네. 그 뱅크샷에 대한 부분을 또 엄상필 선수와 이렇게 또 사실 나눴다는 게 뭐 팀 동료로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뭐 도움을 받은 또 엄상필 선수와의 오늘 대결이 굉장히 또 네, 재밌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상필 선수 초반 흐름이 지금 네, 좋지 않은데 저 두 번의 공격이 조금 많이 빗나가는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빗겨치기를 하면서 짧은 각 시도죠.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4대 0. 네, 코스 공략 확실했고 다음 공 옆돌리기 배치가 나왔나요? 아, 빨간 공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빗겨치는. 충돌 없었고요. 하지만 빨간 공 그렇지만, 살짝 위쪽입니다. 네, 조금 짧은 쪽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사실 충돌의 위험이 조금 많은 빗겨치기였는데 예. 충돌은 내지 않았는데 내공의 컨트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가볍게 끌어주고 자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빠집니다. 아직 엄상필 선수의 첫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끌어줘야 일목적과했던 하얀 공과 이제 충돌을 피하고 지금처럼 이제 딱 알맞게 각도 형성이 만들어진 뒤돌리기인데 저 뒤쪽에 좁은 틈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시도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끌어주는 시도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빠져나갔고요. 강민구 선수 뱅크샷이 바로 직전 이닝에서도 원백 걸어치기 하다가 두께가 잘못 맞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얇게 맞는 원쿠션 지점이 조금은 지금 오차가 있는 강민구 선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에게도 배치가 오고 있긴 하지만 좀 쉬운 배치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번엔 첫 득점 기록합니다. 네 번째 공격 만에 첫 득점 기록하는 엄상필 선수 점수 4대 1. 네, 지금 각을 꺾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목적구 저 하얀 공 거의 뭐 허공에 있는 공을 맞추는 뒤돌리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을 해냈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공. 네, 지금처럼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또 만들어내는. 자, 엄상필 선수는 이제 사실 감각적인 샷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장면에서는 연속 득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선 생각이 좀 짧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배치의 도움을 받고 있진 않고요. 자, 아래쪽 공간에서 시도한 공. 안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진행이 됐는데 참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또 빠져나가는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엄상필 선수는 두 점을 득점하면서 점수는 4대 2,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좁은 각인데 어려워요. 네, 역회전 사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일목적구했던 노란 공의 두께는 어느 정도 이제 의도한 대로 잘 맞춰주긴 했는데 저 회전값과 저 두께의 조합이 확실히 맞아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뱅크샷을 시도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구였죠. 예.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 시도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가는 두께에 맞아도 득점이 된다는 사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던 원백크 시도가 됐고요.
자, 여전히 4대2에서 강민구 선수의 6이닝 공격입니다. 네, 노란 공의 두께를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옆돌리기. 마지막에 이제 충돌 위험이 한 차례 있는데, 자, 충돌 나지 않았지만 저 끌어주는 각이 조금 처음부터 많이 끌리는 진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공이 이렇게 딱 포쿠션으로도 나갈 수 있는. 자, 강민구 선수도 세 번 연속 공타가 기록됐습니다. 길게 세워치는 공 시도. 자, 조금 짧게 만들어져야 돼요. 네, 득점 성공. 점수 4대 3. 스코어 4대 3. 안정차. 길게 세워쳐서 득점을 했고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는 같은 시도인데. 와. 네. 엄사표 선수 방향만 바꿔서 똑같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쉽지 않은 지금 세워치기를 두 번 연속 맞춰내는. 선수들이 이 3쿠션 경기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배치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 이름 있는 공 중에 지금 이 세워치기가 가장 득점 확률이 적습니다. 그만큼 사실 두 번 연속 맞춰내기가 어려운데. 예. 자, 엄창피 선수가 해결을 해주고 바로 또 뒤돌리기 연결을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구 두 개는 또 모여 있습니다. 충분히 뭐 세워치기 연속해서 맞춰내고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엄창피 선수. 자, 3뱅크 들어갔습니다. 연속 5득점째 기록하면서 점수 7대 4. 아, 선수들 지금 같은 이 3뱅크 내공이 이제 장쿠션에 딱 붙어있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단쿠션에서 먼저 출발하는 지금 같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각도 맞춰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네.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또 시도를 해봤고. 자, 지금도 걸어치기를 시도합니다. 네, 얇게 맞춰야 돼요. 자, 여기서 저 두껍게 맞는 순간 충돌의 위험도 있고. 네. 내공도 이렇게 짧아지는. 출발부터 조금 두께가 잘못 맞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성필 선수가 7대4로 역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장타가 지금 나오는 그래도 득점이 됐고요. 그렇죠. 옆돌리기 시도하는 강민구 선수. 네, 직접 시도한 공 정확합니다. 사실 두 선수 모두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점수 차는 경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경기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두 선수 초반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뭐 두 선수가 화끈한 공격력으로 팀 동료이고 그리고 이 4강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멋진 경기를 조금 기대해 봤는데 두 선수 초반 좀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 알고 또 친한 동료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두 선수의 또 첫 대결인 만큼 두 선수 초반부터 신중한 플레이로 뭐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전이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8대 5. 지금 뒤돌리기 직접 시도했지만
그렇죠. 내공이 빨간 공보다 아래쪽에 있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각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거든요. 회전량 사용을 잘해주면서 딱 걸치는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엄상필 선수는 정말 네, 베테랑다운 네. 네, 그런 포스를 풍기는 선수고 네,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확실히 세워치기 득점 이후로는 좀 자신감 있는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빗겨치는 대회전 긴각도 사실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 저 조금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형태였거든요. 엄사피 선수가 잘 맞춰냈고요. 9대5 이제는 넉 점차로 앞서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꺾어준 공이 네,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저 멀리 있는 공 비껴치는 지금 시도가 저 처음부터 들어가는 각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까지 사용을 해서 꺾어봤는데 덜 꺾이는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뱅크샷 감이 아직 1세트에 좋지 않았던 강민구 선수. 자, 투만 두께에서 맞춰냈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뱅크샷 득점 점수 9대7. 대부분 원뱅크 걸어치기 시도할 때는 저 일목적구가 쿠션에 딱 붙어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지금처럼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께 공략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잘 해결을 해줬고요. 오, 와. 네, 들어갔습니다. 네. 빨간 공과 노란 공. 네. 거의 뭐 충돌이 나는 진행이 아니었나 보여졌는데. 예, 거의 스치듯이 지나갔고요. 아, 두께 처리가 조금 네, 미흡했고 불안한 상황에서 충돌이 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9대8 한 점 차. 옆 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코너를 조금 바짝 돌아서 짧은 각. 괜찮아 보이는 진행. 네, 이러면 동점을 좋습니다. 만듭니다. 연속 4득점 기록하는 강민구 선수. 점수는 9대9 동점. 자, 강민구 선수도 이제 득점이 조금씩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저 괜찮아 보이는 이제 두 선수의 득점 행진. 자, 앞돌리기도 아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엄상필의 공격. 저는 출발과 동시에 괜찮은 각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네, 약간 짧게 빠지네요. 바로 직전에 또 강민구 선수가 해결을 해줬던 원백 걸어치기 비슷한 형태죠. 네. 엄상필 선수의 공이 좀 넓게 있기 때문에 엄상필 선수의 공이 두께가 안 맞아. 돌아서 득점이 하얀 공에 방해가 있었네요. 네. 자, 동점에서 더 앞서 나가지는 못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빨간 공 일목적구. 아, 내려가는 각이 부족해요. 정확하게 장장 장으로 내리는 횡단이었는데 원에서 투로 진행이 될 때 각도가 조금 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3에서 딱 득점을 하려고 했던 지금 엄상필 선수의 강민구 선수의 공이 저 득점이 안 되고 내려가는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밀어서 각을 만드나요? 네, 각에 밀어치면서 자 길게 시도하긴 했는데 네, 이러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내공이 딱 붙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확하게 밀어치기가 잘 되지 못했죠. 예. 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빗겨치기를 시도를 했고요. 정확합니다. 자, 역전에 재역전이 나왔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다시 앞서갑니다. 10-9. 아, 1세트부터 정말 치열한 승부가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 동료로서 시즌 내내 이 두 선수는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한 테이블에서 경기를 또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 지금 뭐 폭발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뭔가 이렇게 몰입감이 살짝 좀 떨어지는 듯한 경기가 되고 있기도 해요. 자, 일단 이번 시도는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이 또 모여 있어요. 강민구 선수의 세워치기는 자 약간 아래쪽. 아, 저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평상시로 따지면 잘 친 공이긴 하지만. 네. 저 그리고 옆돌리기로 동점을 만드는 엄상패 선수입니다. 득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 뱅크샷 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옆돌리기. 참 엄상필 선수 네. 가끔 엄상필 선수에게 공격하는 모습 보면 뭔가 이제 달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저 고민 없이 이렇게 툭툭 네. 던지는 듯한 스트로크를 항상 하고 뭐 득점이 될 때는 웬만한 어려운 공도 다 풀어내는 예. 또 엄상필 선수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저런 루틴을 또 그대로 지키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엄상필 선수가 참 잘해주고 있는 거죠. 연속 득점으로 11-10 다시 앞서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뱅크샷을 확실하게 시도를 하겠다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구들이 좀 가까이 있긴 한데 직접 공략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뱅크샷 각도를 재보고 있고요.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네, 네, 좋아요. 뱅크샷 두 개째. 점수는 13-10. 자, 1세트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승부처라고 딱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워낙 노련한 선수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딱 뱅크샷 득점을 해냈는데 빨간 공이 너무나 가깝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빗겨치기 예민하게 자 마지막에 이제 짧게 들어갔습니다. 네. 14-10. 지금 뭐 거의 뭐 직접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네 약간 길게 나왔던 공이었거든요. 예. 하얀 공 바로 옆으로 맞지 않고 들어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본인이 승부처라고 판단한 순간에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는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패치도 지금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옆돌리기죠. 자, 정확하게 3쿠션 시도. 자, 이러면 1세트 끝납니다. 네, 마무리까지 확실히 엄상필 선수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특히 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오늘도 깔끔하게 6점 마무리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자, 초반에는 강민구 선수가 앞서갔습니다만 엄상필 선수가 분위기를 한번 바꿨고 다시 강민구 선수의 역전이 나왔는데 그걸 또 뒤집어내는 엄상필 선수였습니다. 장타 두 번 그리고 뱅크샷 두 차례까지 더해주면서 엄상필 선수가 1세트를 따냅니다. 네, 마지막 1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옆돌리기도 결코 좀 쉽지 않은 형태였는데 예. 잘 맞춰냈습니다. 자, 1대 0으로 엄상필 선수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기승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오늘도 엄상필 선수가 확실히 이제 마무리되는 그 장타 득점에서는 네. 조금 강했던 지금 1세트 모습이었고요. 엄상필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직접 공략을 했던 뒤돌리기. 이게 초구 배치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강민구 선수는 5쿠션으로 공략을 했었고 네. 엄상필 선수는 바로 공략을 했습니다. 선수들마다 자신감이 있어하고 좋아하는 코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네. 5 쿠션은 뭔가 위험성이 있다. 이제 엄상필 선수는 직접 시도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선택을 해봤고, 자 지금 빅겨치가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 네 살짝 짧은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보는 뒤돌리기 가볍게 분리시켜내고 네 깔끔하게 득점 연결 점수 1대1 동점. 목적구들이 지금 아래쪽에 그렇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자, 뱅크샷 넣어치기였는데 네. 네. 강민구 선수가 뱅크샷 하나 더 추가하면서 3대1을 만듭니다. 좁은 공간을 아주 잘 파고들었습니다. 아, 지금 내공의 출발 위치가 이렇게 끌리기가 쉽지 않은 예. 위치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아 정말 많은 회전량으로 노란 공까지 득점이 되는. 참 강민구 선수 순간순간 뱅크샷 선택을 하고 또 공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잘 됐고요. 네 지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돌린 거예요. 아 그렇지만 짧은 각이 좀 덜 만들어지는 시원한 스트로크로 한번 멋진 공격을 해봤는데 득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흰 공과 빨간 공 일단은 좀 붙어 있습니다. 오 충돌이 났는데 네 그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면도 정말 보기 힘든. 저는 뭐 출발부터 충돌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예. 엄상필 선수가 뭔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공을 옆돌리기로 빠르게 시도했는데 자, 약간 행운이 깃든 득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드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점수는 3-3. 멀리 있는 공 저 각도를 확실하게 꺾어주면서 득점을 또 연결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빨간 공 저 약간 넓은 쪽으로 옆돌리기. 자, 오늘 옆돌리기 감이 나쁘지 않은데 네,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3득점. 엄상필 선수 좋은 쪽으로 득점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옆돌리기 짧게 강민구의 공격 살짝 길게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고요. 엄상필 선수는 뭐 득점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뒤늦게 자리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약간 길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을 직감을 하다가 지금 맞지 않았고요. 4-3인데요 이제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자, 최대한 그렇죠 뽑아줘야 되는. 오. 아 지금 강민구 선수가 네, 이 정도까지 오차가 나는 배치를 사실 선택하진 않거든요. 나오지 않는 각을 지금 최대한 뽑아내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저 그래도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적골을 맞지 못했습니다. 휘돌리기 시도합니다. 충돌이 났고 네. 두 선수가 나란히 공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4-3. 오히려 엄상필 선수는 뭐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강민구 선수가 조금 더 몰입감이 필요한 네, 모습인데 아 지금도 더블 쿠션 네. 초반에 저 정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네.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강민구 선수는 뭔가 이제 생각이 좀 잠겨 있는 모습이긴 한데 빠르게 좀 헤쳐나오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뱅크 시도합니다. 아, 약간 짧게 나오는 거. 강민구 선수는 사실 굉장히 나오기 힘들었던 위치에서 출발을 시켰고 지금 엄상필 선수는 확실하게 나오는 공이었는데 예. 조절을 하다가 지금 살짝 짧게 빠뜨렸고요. 두 선수가 나란히 연속 공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는 강민구 선수고요. 네.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해결 잘했습니다. 4-4 동점. 지금 같은 앞돌리기 시도에서도 이목적구 위치가 저 코너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면 득점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예. 정확한 진로가 필요했는데 자, 강민구 선수가 맞춰냈고요. 이번엔 빗겨치기. 아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연속 득점으로 이어갔고요.
일목적구 딱 맞고 원쿠션까지 진행이 되는 시간이 살짝 길었어요. 조금 먼 거리에서 지금 출발이 됐는데 아, 꺾이는 각도가 참 완벽하게 또 만들어진 득점이 됐고요. 자, 앞돌리기 짧게가 아 네. 정말 미세하게 짧게 나오는 공. 두께 사용도 어느 정도 잘 해줬고 회전을 지금 뺀 상태로 조금 길어지게끔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약간 부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5대4 강민구 선수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흰 공의 왼쪽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오. 다시 공격 강민구. 자, 이러면 3연속 공타가 기록됐고요. 강민구 선수도 옆돌리기 시도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다음 공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내 공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두께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다음 공을 위한 공격으로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를 지금처럼 이제 코너 근처에 배치를 시키고 득점을 했는데 자 이번에 아... 걸어치기를 시도를 했고요. 아 다음 공 배치가 좀 좋게 나오질 못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원뱅크 시도를 해봤던 강민구 선수 또 득점이 안 됩니다. 일단 강민구 선수가 두 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쓰리뱅크 각을 보고 있는 엄상필 선수고요. 지금 자 빨간 공을 먼저 맞추는 시도인데 아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고 비껴서 득점이 되는 네. 네, 시도였죠. 전체 각이 조금 짧게 나오면서 반대쪽 두께로 진입을 했고요. 자, 2이닝 득점 이후로는 4번 연속 공타를 기록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그리고 강민구 선수의 6이닝 공격. 자, 비껴치기. 네, 득점 네. 성공합니다. 1점. 차곡차곡 한 점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또 비껴치기 시도에서는 짧아지는 각이 만들어지기가 참 쉬운 배치였던 상황에서 회전량 조절 그리고 스피드까지 강민구 선수가 잘 만들어낸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주 얇게 노리고 있죠. 얇은 두께 속도까지 됐는데 뒤쪽으로 올라오는 득점이 될까요? 자, 힘. 아, 힘이 조금 모자라네요. 네. 방향은 괜찮았습니다만 일단 빨간 공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선수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에서 직접 맞추는 시도를 한 거죠. 네. 살짝 짧게 나오는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 보니까 뒤쪽 득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봤는데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2이닝 이후로는 득점이 좀 멈춰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뱅크샷을 시도하고요. 두 공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렇죠. 브릿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 뱅크샷. 아하. 이번에도 반대 방향에 맞았습니다. 네, 뭐 브릿지 사용을 해서 3뱅크 시도할 때는 자, 정확한 스트로크를 해주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걸 또 감안해서 엄상필 선수가 시도를 해봤는데 하필이면 짧은 쪽으로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엄상필 선수 공타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다섯 번 연속 공타가 2세트에 이어지고 있고요. 노란 공 끌어주면서 자 회전 전달이 아 지금 회전량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진행 같기는 한데 네. 내 공의 첫 번째 끌리는 각이 좀 덜 만들어진 뭔가 목적 구간의 충돌을 너무나 지금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각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점수는 7대 4 석점 차. 횡단 네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의 공타 이후에 득점을 기록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7대 5 2점 차. 아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또 이렇게 횡단 만들어내기 불편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득점. 참 엄상필 선수 보면 어려운 공에서 득점 만들어내는 상황도 참 자주 있고요. 예, 아주 예민한 두께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 아쉽게 빠집니다. 저 지금 이렇게 두께가 예민했기 때문에 스피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예. 앞돌리기였는데 지금 두께를 맞춰냈어요. 그렇지만 저 빨간 공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참 절묘한 코스죠. 그렇습니다. 공격한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또 저런 장면이에요. 뱅크샷 아, 득점 성공. 점수는 9대5. 오늘 뱅크샷 3개째 기록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바로 원뱅크 넣어치기로 네,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한 번 더 뱅크샷 시도를 네. 네 강민구 선수가 노려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쿠션 받고 들어가는 각을 한번 점검을 했고요. 지금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을 노리는 원뱅크 시도고요. 역회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뱅크샷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뱅크샷을 연속해서 두 개 기록합니다. 맞아요. 점수 11대 5. 와,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예. 지금 이렇게도 득점이 될 수가 있는 아 강민구 선수라면 지금 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같은 시도를 딱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돌리기 득점까지 추가합니다. 아이런 뽑아내는 강민구 5점. 강민구 선수는 오늘 경기 처음으로 장타를 기록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투뱅크였는데 저도 한번 뭐 클럽에 가서 한번 시도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두꺼운 두께 스피드를 살리긴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6득점. 살짝 짧은 각이었는데 네. 빨간 공 움직임이 있었죠. 오늘 경기 들어서 이번 이닝에서 가장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13대 5. 어느 때보다도 강민구 선수 긴장감이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 두꺼운 두께로 네, 네. 들어갔습니다. 14대5.
연속 7득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네, 뒤돌리기 배치. 네. 2세트를 끝냅니다. 오늘 뭐 두 선수가 마무리되는 점수는 확실하게 만들어준 네. 뭐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예. 마무리 강민구 선수도 해냈습니다. 7대4로 맞이한 강민구 선수의 8이닝이었는데 뱅크샷 두 차례가 연속해서 나왔고 이후에도 4득점을 추가하면서 연속 8득점 15대5로 2세트를 끝냈습니다. 지금 마지막 득점에서도 저 코너까지 최대한 보내서 만들어낸 뒤돌리기 참 시원한 득점으로 또 해결을 했네요. 아니 왜 아직도 비교와!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시 48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은 되는 없었다. 여기 영석의 인터넷 비교니 유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비교 원. 자, 3세트는 강민구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어제 LPBA 결승전이 아주 밤늦게 치러졌잖아요. 네. 그 당시 또 웰컴 탑 랭킹은 김가영 선수가 네, 우승과 함께 두 가지 특별상까지 이제 다 가져갔는데 그렇습니다. 기록이 2.357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기록이 나왔죠. 뭐 사실 이번 대회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김가영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도 뭐 완벽한 네, 승리로 만들어낸 확실히 김가영 선수는 정말 한 차원 더 성장한 네,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옆돌리기 시도가 막히면서 일단은 한 점을 득점하고 엄상필 선수가 공격권을 갖겠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강민구 선수가 바로 직전 세트 따냈던 장면이 괜찮았거든요. 예. 지금 옆돌리기 놓치는 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손을 털고 있는 모습이 긴장감이 오늘 조금 해소가 안 되는 듯한 그런 표정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엄석필 선수는 뭔가 이제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진 듯한 또 오늘 지금 장면인데 앞서 2세트에는 공타가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력이 계속해서 지금 조금 저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강민구 선수는 뒤돌리기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점수 2대0. 지금 내공이 먼저 저 3 쿠션 위치에 노란 공보다 딱 조금이라도 빠르게 도착을 해야만 득점이 되는 뒤돌리기였고요. 오, 지금 백크샷 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봤는데 아 이렇게 뭔가 조금씩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 네. 제 강민구 선수도 뭔가 좀 답답해하는 듯한 표정이죠. 2세트 따내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지만 예. 저 경기력이 워낙 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풀어진 상태고요. 오우. 네, 원백크 넣어치기 또 아, 득점이 안 되네요. PBA의 세트제에서는 세트마다 또 분위기나 좀 감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게 또 PBA 투어고 예. 상대 선수가 또 이렇게 초구 공략에서 바뀌는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세트 경기에 또 네. 묘미죠. 자, 강민구 선수가 3대 0을 만듭니다. 공타 없이 한 점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요. 아, 지금 노란 공 쪽을 보고 있다는 건 그렇죠. 뱅크샷 시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원뱅크. 아, 두께가 살짝 두꺼워요. 사실 뭐 강민구 선수가 좋아하는 배치이기도 했고 예. 역회전으로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만 얇게 맞으면 득점 진로가 손쉽게 또 만들어지는 시도다 보니까 선택을 했는데 맞춰내지 못하고 네. 엄상필 선수의 첫 득점 점수 네. 3대 1. 엄창필 선수의 또 침체기가 이 공 하나로 또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네.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오, 빨간 공 쪽으로 자 걸어치기. 오. 네. 흰 공이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 스피드가 정말 저 정도로 빠질 만큼 예민하지는 않았는데 예. 아, 짧게 나오면서 득점이 안 되고 두 선수 지금 흐름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죠. 예. 오늘 뭐 마무리 세트 마무리는 그래도 두 선수가 확실하게 해줬던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 선수 두 선수 다 지금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를 뭐 확실하게 압도하는 그런 느낌은 오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단타로 물러나나요? 네. 네. 일단 메이닝 한 점씩을 득점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강민구 선수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표정은 밝아 보이지만 결코 네. 심리적인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은 강민구 선수 이 공도 득점이 안 됩니다. 엄창필 선수가 2세트부터 공타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단타였는데 예. 지금 3세트까지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조금 네, 아쉬운 모습이 엄창필 선수 뭔가 좀 헤쳐나와야 되는 지금 순간이고요. 사실 승리했던 1세트도 10이닝까지 중에서 공타 이닝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한 강민구 선수고요. 자, 노란 공이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저 타임아웃 사용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얇은 두께로 예.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또 진행이 됐네요. 점수는 4대 1 석점 차입니다. 엄상필 선수는 옆돌리기 네, 얇은 두께 네 득점 성공. 직접 지금처럼 시도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또 출발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는데 내공이 아래쪽에 좀 있다는 게 좀 불편했어요.
네, 쿠션의 반발력을 살려주면서 짧게 만들어낸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동점을 노립니다. 아하. 확실히 오늘 엄상필 선수 8강, 16강 전에서 그 보여줬던 정말 엄상필 선수의 그 무심타법이 예. 네, 오늘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그 무심타법이 나오게 되면 정말 무서운데 초반에 잠시 그래도 한 차례는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지금 뭐 경기가 너무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뒤돌리기 득점으로 5대1을 만드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뭐 강민구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자, 뭐 두 선수가 이렇게 좋은 공을 딱 주고 난 이후에 저 흐름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아 강민구 선수 뭔가 지금 속도가 아주 기분 좋게 맞는 속도는 아니에요. 예. 지금 잘 득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살짝 두께가 조금 많이 맞은 듯한 감이 좀 보였고요. 아. 3세트 들어서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두 점에 그쳤습니다. 점수는 6대2. 빠르게 뒤돌리기 시도한 공이 빨간 공 네. 양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경기가 안 풀릴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관전을 하면서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데 두 선수 다 지금 뭐 경기력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네. 엄상필 선수는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강민구 선수에게 또 원뱅크 괜찮은 배치가 나와 있죠. 자, 그래도 뭔가 조금 쉽게 맞춰낼 수 있는 네,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해봤고 오히려 고민을 또 네, 하고 시도한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진행이 됐네요. 뭐 약간 노란 공이 사실 좀 넓은 쪽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가볍게 끌어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참 강민구 선수가 이런 공을 또 이렇게 맞춰내지 못하는 참 오늘 상황이 두 선수 다 네 사실 이런 경기를 두 선수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4강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렇죠. 특히 이번 대회 들어서 워낙 뭐 기록이 잘 나오고 있었던 두 선수니까요. 네. 오히려 너무나 이렇게 한 팀에서 친한 선수들 간의 또 대결이다 보니까 네, 경기력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또 오늘 같은 또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강민구 선수는 공타를 최소화하면서 득점을 조금씩 쌓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해주는 두 선수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옆 돌리기 득점 성공. 득점 6 포인트. 2점. 점수 8대2. 지금 옆돌리기 득점 이후에 그렇죠 목적구들이 좀 쉽지 않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뱅크
아. 강민구 선수가 뱅크샷 시도에서 이렇게 목적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예. 사실 굉장히 드문데. 그렇죠. 참 오늘 경기 두 선수에게 다 쉽지 않은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자세가 불편하긴 하지만 앞돌리기 짧게가 괜찮게 나와 있고요. 네. 한 점 따라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조금 얇은 두께를 끌어주는. 네.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하얀 공과 이제 내공의 충돌 타이밍이 이렇게 딱 생기기 때문에 예. 다음 공 포지션까지 연결했던 엄상필 선수 옆돌리기였습니다. 얇은 두께로 잘 끌어냈어요. 2세트 2이닝 이후로는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8대 4. 자, 하얀 공을 선택하지 않았고 바로 뱅크샷. 네, 네.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점수 8대 6. 4점 스코어 8대 6. 2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엄상필.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장면이 사실 초반부터 나와줘야 되는데 예. 엄상필 선수는 조금 뭐 첫 세트를 따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완벽하게 끊겼고 자 이제 다시 또 출발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 5 쿠션으로 득점 성공. 5점 하이런 단 한 점차. 지금도 두 공이 모여 있는데 저 뱅크샷 득점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바로 옆돌리기 선택해서. 좋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엄창필 선수는 저런 판단도 우선 빠른 선수고 고민하는 부분보다는 그렇죠 빠르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부드럽게 완벽합니다. 네. 연속 6득점 기록하면서 이제는 8대 8 동점. 8대 8. 아. 지금 코너까지 저 내공의 회전도 전달을 해주면서 예. 지금 같은 시도가 필요했는데 득점 잘해줬고 이 정도면 뭐 완벽한 배치를 또 만들어낸 거죠. 네, 이어서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네, 5 쿠션으로 잘 오고 있습니다. 점수 9대 8. 역전 포인트까지 뽑아내는 엄상필. 역전에 성공합니다. 공타가 좀 이어지다가도 이렇게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주는 이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쿠션 경기가 사실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게 예. 이 멘탈을 이렇게 다시 떨어진 멘탈을 좀 잡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예. 그런 부분을 내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예민하게 두께 공략 잘 해주면서 10대 8을 만듭니다. 아 조금씩 엄상필 선수 살아나고 있네요. 네 본인의 리듬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예민한 공격을 했을 때 딱딱 점수가 연결이 되는 이런 장면이 또 자주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도 괜찮죠. 네 들어갔어요. 연속 9득점. 2대 8이 11대 8이 됐습니다. 자, 엄상필 선수 이제 눈동자가 조금 돌아온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빗겨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 각으로 네,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득점. 다시 연속 10득점째. 지금 좀 코너 살짝 바짝 도는 감이 없지 않아 보이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약간 짧은 각이었는데 네. 자리로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엄상필 선수는 득점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만들어졌고 되돌아오는 샷 네. 네, 연결됐습니다. 연속 11득점으로 점수 13-8. 엄상필 선수가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14득점이 한 차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게 2세트였거든요. 예. 1점을 먼저 치고 14점 마무리. 네. 확실히 이번 대회 엄상필 선수의 지금 이 나오는 실력들은 예.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인드만 정리가 딱 되면 이렇게 완벽한 득점을 연결을 시켜주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상필 선수인데 자 연속 12득점을 기록하면서 14-8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정말 조금 안 풀리던 순간이 이게 또 해소가 되는 엄상필 선수 7이닝까지 공타가 5번 있었는데 8이닝에서 완벽하게 흐름을 뒤집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마지막 득점은 조금 신중할 필요 있죠. 네, 끝내기 위해서. 아하, 투쿠션이네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기의 박민구. 조금 더 짧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회전량 전달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쿠션으로 맞았고요. 14-8 이제는 6점을 뒤져있는 강민구 선수의 9이닝 공격입니다. 자 빗겨치기를 시도했고요. 네 다행이죠. 한 점 추격하면서 5점 차. 지금 같은 빗겨치기는 뭐 3로 바로 지금처럼 맞아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부터 선수들이 대부분은 포쿠션 예. 장쿠션을 한 번 더 맞는 시도를 하는데 딱 3로 득점이 됐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옆돌리기 연속 득점 2점 선수가 이게 뭐 경기력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는 순간도 타이밍이 상당히 비슷하고 예. 네. 엄상필 선수가 살아나니까 또 강민구 선수도 네. 상당히 집중도 높은 좋은 득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으로 14-11 또 옆돌리기 배치가 나와 있고요. 상대 선수가 또 한 점 남았을 때 이 세트를 잡아내는 네. 다시 또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경기력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요. 4점. 연속 4득점. 정찬은 2점. 아, 그러면 세트 포인트에서 경기를 끝내지 못한 선수는 좀 타격을 그렇죠. 크게 받죠. 예. 네. 앞선 뭐 12득점을 한 엄상필 선수의 그 멋진 공격이 나왔는데도 저 마지막 한 점이 해결이 안 되면 세트를 빼앗기게 되면 저 분위기를 또 강민구 선수가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또 기회로 삼으면서
경기를 또 펼쳐야 되겠고요. 네. 아... 자, 하지만 네. 엄상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넘어갑니다. 다시 공격은 엄상필 세트포인트. 꼭 뭐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자 다음 기회가 또 한 차례 올 수가 있고요. 네. 엄상필 선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신중한 원뱅크. 네. 됐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3세트. 엄상필 선수가 8이닝에 폭발하면서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제 9이닝에 3세트를 끝냅니다. 네. 어, 쉽지 않은 배치에서 원뱅크 걸어치기. 아, 자신감 있게 시도한 게 확실한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힘을 좀 잔뜩 사용하면서 밀어냈거든요. 예. 사실 2세트에 이어서 좀 공타가 이어졌던 흐름이었는데 8세트 연속 12득점에 힘입어서 세트 스코어 2-1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자 이제 두 선수의 승부는 4세트로 이어지겠고요. 엄상필 선수의 선공으로 4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앞선 세트들에서는 공타가 좀 많았습니다만 결정적인 이닝들을 만들면서 세트를 가져온 엄상필 선수였어요. 자, 처음에 직접 시도했던 이번에도 네 확실하게 맞춰냈고요. 엄상필 선수의 사실 뭐 장기라면 지금처럼 순간순간 자신의 감각을 표현을 했을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득점이 아주 잘 되는 선수입니다. 예. 오늘 그런 장면이 사실 출발부터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 정말 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던 순간이었고 예. 오, 네. 또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의 득점 모두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점수는 2-0. 빨간 공 쪽으로 오 교차를 좀 예민하게 했는데 아 마지막 끝 오름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 자 두께 사용을 하면서 출발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마지막이 조금 덜 예민한 네. 진행이 되고 득점이 만들어지는데 얇게 컨트롤하다가 전체 각이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앞돌리기로 공략합니다. 네, 회전량. 네, 네. 잘 맞춰냈습니다. 1점. 자, 3 쿠션 위치에서 이목 접근 저 빨간 공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앞돌리기. 해결했고요. 그리고 연속 득점. 바로 동점을 맞춰 놓습니다. 노란 공과 이제 내 공과의 타이밍이 오
네, 좋아요. 3점. 연속 3득점. 좀 더 확실하게 충돌을 빼내고도 공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강민구 선수 좀 예민한 스트로크를 해주면서 그래도 득점 해냈습니다. 빗겨내는 또 시도죠. 자, 빨간 공을 먼저 맞췄고 내공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아, 네. 여서 공격 엄상필. 강민구 선수도 저 예전 시즌 아마 초반에는 첫 시즌만 해도 강민구 선수 정말 화려한 플레이가 정말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 화려한 플레이 속에 또 잘 먹혀 들어가는 경기들이 나오면서 준우승 네 번이나 만들어내는 예 정말 PBA 투어 원년에는 강민구 선수가 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 경기하는 모습이 보니까 강민구 선수도 상당히 신중해진 네, 그런 플레이로 조금 변모를 했네요. 자, 엄상필 선수는 뱅크샷으로 2인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조금 짧죠. 빨간 공을 이용해서 저 포쿠션 라인으로 빗겨치기 시도합니다. 2이닝 공타 기록하면서 4-3. 여전히 엄상필 선수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빨간 공, 네, 직접. 아, 지금 각이 너무 많이 꺾이면서 직접 시도한 뒤돌리기가 예.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죠. 하단 당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네, 시도가 되고 말았네요. 지금 PBA 준결승전은 7세트 경기로 치러지는데. 저 아직도 뭐 두 선수 남은 세트들이 꽤 있고요. 네. 좀 더 뭐 긴장감을 더 유지하면서 집중력 또한 높이는 지금 경기를 또 펼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강민구 선수 특히나 뭔가 3뱅크에서 저 좀 오차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뭔가 그런 부분들이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지금 강민구 선수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뭐 맞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네. 강민구 선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점수는 4-3에서 잠시 멈춰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시도가 네. 두 쿠션으로 공략이 됐어요. 자, 조금 일목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바로 맞는 진행이 됐고요.
한 점을 앞서 있는 엄상필 선수의 5이닝 공격. 아, 옆돌기를 끌어줬는데 회전량이 아 맞지 않는. 네. 다시 공격을 강민구. 자, 두 선수가 지금 세 번 연속 공타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짧은 쪽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일목적 두께가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량이 증가를 했고요. 예. 전체 힘은 또 맞지 않았던. 참 여러 가지로 이 정도까지 경기력이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두 선수 다 흔치 않은데 오늘 네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뱅크샷 득점이 나오면서 5대4 강민구 선수가 다시 득점을 이어갑니다. 역회전 넣어치기. 3 쿠션 이후에는 이제 역회전으로 그대로 네, 쿠션을 타고 내려오는 득점 만들어졌고요. 5대4로 한 점을 앞서 갑니다. 길게 치는 공. 자, 노란 공 두께 맞춰주고. 자, 뻗어 주나요? 아하, 조금 아래쪽으로 아, 빠져나갑니다. 두 선수 모두 세트 초반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지금 4세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두 선수가 정말 초반에는 탐색전이 꼭 이뤄지는 듯한 네. 저조한 플레이가 되다가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세트 따내는 장면에서는 확실히 또 몰입감이 있는 그렇죠. 장타가 터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마다 어떤 선수가 좀 앞서가더라도 그 세트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예,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뱅크샷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엄상필 선수고요. 다시 앞서 나갑니다. 자, 비껴치기 공략. 한 점 차로 공격권을 넘깁니다. 네. 지금도 엄상필 선수는 득점이 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저희 살짝 길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 두 선수가 오늘 뭐 이렇게 집중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장면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에서 또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장장 단으로 득점 성공. 네. 빨간 공, 네, 붙어 있는 공을 맞춰내는 또 세밀한 득점이 됐습니다. 6대6 동점. 빨간 거 오른쪽이죠. 커트 해주면서 오 빨간 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충돌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득점에는 문제 없습니다. 7대6. 자, 전혀 예측과는 다르게 지금 또 득점이 됐기 때문에 강민구 선수 득점 이후에 깍듯하게 네, 미안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공이 짧아져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8대6.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마지막 5 쿠션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득점 잘 해냈고요. 네 좋아요. 연속 4득점. 맞아. 조금 이르긴 하지만 또 강민구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연결시켜주는 지금 4세트는
또 이제 강민구 선수가 따낼 수 있는 네. 자, 흐름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스핀을 이용한 뒤돌리기. 스핀이 좀 많이 걸려 있는데 마지막에 쿠션 맞고 좀 많이 꺾입니다. 자, 출발부터 좀 더 긴각이 필요했는데 네. 네, 저 스핀을 많이 올리는 뒤돌리기 시도를 또 했고요. 아, 마지막 쿠션으로 딱 가는 지점에서도 회전이 살아있었던 강민구 선수의 뒤돌리기였습니다. 바로 따라붙습니다. 지금 뭐 두 선수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를 펼치면서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하거나 사실 그런 플레이를 한 장면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만큼 뭐 공격에 공격을 더한 계속해서 맞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참 두 선수 뭔가 경기가 또 안 풀리다 보니까 제대로 공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참 두 선수에게 다 힘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한 세트 따내는 것도 사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요. 자, 좁힌 각이 득점이 돼야 되는데 와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이 빗겨내면서 만든 좁은 각도 예. 처음부터 포쿠션으로 설정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살짝 넘어가네요. 강민구 선수가 두 점차로 앞서 있습니다. 자, 회전을 빼고 오, 차이가 좀 있는. 예. 지금도 뭐 충분히 더 비슷하게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특전까지도 할 수 있는 배치들인데 사실 두 선수 오늘 그렇죠. 조금씩 빗나가는 경우가 좀 자주 나오고 있고요. 자, 옆돌리기 시도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힘 배분 좋았습니다. 네, 점수 10-7. 일단 불편한 자세로 뱅크샷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강민구 선수인데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노란공 쪽으로 뭔가 공격이 어렵다 보니까 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원뱅크 시도인데 자, 빨간 공이 밀어냅니다. 네. 엄선필의 공격 지금 득점이 되는 진로로 내공이 움직이고 있긴 했는데 넣어치기 한 순간에 저 빨간 공이 이렇게 네 이목적구 때리는 네 좀 지금은 넣어치기 했을 때 지금 같은 장면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좁은 쪽이었고 충돌이 날 걸 좀 예측하기 힘들었던 또 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네요. 자, 엄상필 선수도 3뱅크 시도합니다. 오늘 세트 초반에도 지금 같은 뱅크샷을 또 짧게 뺐었던 엄상필 선수의 모습이 나왔는데 뭔가 지금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지 못하는
좀 확실히 오늘 쓰리뱅크에서 두 선수가 좀 득점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놓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고요. 자, 짧은 각으로. 네, 좋아요. 점수 11대 7. 지금 같은 또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때는 회전량을 빼주면서 시도하는. 회전량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원투 이후에 회전이 증가를 하면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네. 시도가 되고요. 자, 비껴치기 정확한 3 쿠션으로 시도했는데 이 공도 오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 점수는 강민구 선수가 앞서 있긴 한데 그렇죠. 뭔가 흐름이 계속해서 끊기고 있고 그렇죠. 불안합니다. 네. 언제 또 엄상필 선수가 한 방을 터뜨릴지 모르는 또 오늘 경기 자, 될 수가 있고요. 리버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점수 11대 8. 앞선 세트들에서도 뭐 점수 차가 좀 크게 나면서 승리를 거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한쪽이 우세하게 세트를 가져갔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뭔가 두 선수 모두 좀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네. 장타들이 좀 터졌고요. 길게 세워진 공. 자, 하얀 공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네 들어갔습니다. 11대 9. 멀리 도망가지 않았죠. 네. 오히려 하얀 공이 살짝 건드려준 게 또 완벽하게 빠져나갈 틈이 없는 네. 하얀 공이 딱 받쳐주면서 좋은 득점 연결이 또 됐습니다. 회전을 좀 줄였고요. 아. 지금 원쿠션 진입각이 정상적인 회전 사용으로는 길게 나오기가 좀 불편한 뒤돌리기 배치다 보니까 회전을 빼고 시도했는데 아 그게 또 길게 빠집니다. 그리고 강민구 선수 원뱅크예요. 오, 두툼하게 맞았는데 이 공이 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점수 13대 9. 넘어지죠. 자 이제는 4세트 정말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다행히 힘이 지금 빠지면서 득점이 됐고요. 네. 지금 이두께에서는 그렇죠, 노란 공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맞는 좋은 득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14대 9. 자, 세트 스코어 2대 1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속 3득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바로 쓰리뱅크로 네, 이렇게 4세트가 끝납니다. 뱅크샷을 더 많이 기록한 선수가 계속해서 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세트 따내는 선수는 뱅크샷 2개 이상 네. 뭐 3점이 좀 가장 많았는데 예. 3번씩 성공한 선수들이
확실히 뱅크샷 득점 연결이 됐을 때 오늘 경기가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까지 가는 지금 두 선수의 모습이 비슷하게 이어지네요. 네, 세트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시 48만원 고민은 그만. 비교와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때문에 없었다. 여기 김영석의 인터넷 비교는 유신 변경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 자, 5세트는 강민구 선수가 초구를 공략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두 번의 초구 공략 시도 모두 성공을 했었던 강민구입니다. 뭔가 지금 같은 패턴이 그래도 끊기는 순간에 그 선수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부드럽게 5 쿠션으로 네. 득점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득점과 함께 세트 시작을 날립니다. 두 선수 오늘 초구 공략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모두 득점을 지금 다 했어요. 강민구 선수는 5 쿠션. 네, 그리고 연속 득점까지. 엄창필 선수는 직접 시도를 또 많이 했고요. 2점. 자, 들어가면서 3 쿠션 이후에 점이 됐습니다. 자, 빨간 공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네, 좀 고민을 했는데, 아, 처음에는 지금 반대쪽 긴 각으로 우선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네. 강민구 선수가 마지막에 저 얇은 두께 쪽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뒤돌리기 배치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첫 공격에서 두 점을 득점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횡단으로 시도를 했던 공이 엄상필 선수의 노란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지금 득점이 안 됐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준결승에 올라온 강민구 선수고요. 또 엄상필 선수는 4년 9개월 만에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아, 참 그만큼 결승전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PBA 투어의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투입이 되고 네. 좋은 성적도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PBA 투어는 저 기존 강자들이 그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그것도 굉장히 좀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지금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죠. 기존 강자들도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멋진 비켜치기 득점을 해냈네요. 1점. 점수 2대1 한 점 차. 참 엄상필 선수는 언제 득점이 터질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배치에서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해내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도 차이가 나게 빠뜨릴 때도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또 빗겨치기는 짧게 진행이 되면서 연속 득점이 안 나오네요.
강민구 선수의 3이닝 공격.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정확한 슬리쿠션으로. 네. 깔끔하게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대1. 아, 저 일목적구했던 빨간 공이 조금 더 덜 움직이거나, 예, 아예 더 많이 움직이면 다음 공 배치가 좋아지는데, 저 좀 애매한 지점에 지금 서 있고요. 대회전 길게. 어, 올라가면서, 네, 득점 성공. 2점. 어, 그래도 옆 돌리기 대회전 긴 방향으로. 저, 저 빨간 공의 위치가 사실 코너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예, 자리인데 길게 해결을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오, 두께가 두껍게 맞고 밀렸는데. 네. 아, 네. 쿠션 한 번 더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직접이나 차이가 나봐야 지금 코너 근처로 최대한 바짝 붙어서 와야 되는데. 네. 내 공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아, 여기에서 또 행운의 득점이 강민구 선수, 네,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예민하게 빨간 공 두께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맞죠? 자, 조금씩 풀어내면서 연속 4득점 기록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아주 큰 스트로크를 해서 맞춰내는 배치가 아니고 섬세한 플레이는 강민구 선수도 잘해요. 예. 행운의 득점 이외에 연결시켜낼 필요가 있었는데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꺾어내는 뒤돌리기. 아, 이번에 자리를 조금 빠르게 들어간 강민구 선수. 우선 첫 번째 꺾임이 생기고 전체 각도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에 짧게 빠졌다는 걸 직감을 했고요. 엄상필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 점수 6대2. 네, 어, 코너 부분까지 회전량 전달을 해주면서 뒤돌리기 득점. 아, 이번에도 뒤돌리기인데요. 자, 같은 형태로 이번에도 득점 성공합니다. 네. 6포인트 2점. 아, 마지막 득점 이후에 목적구 간에 충돌이 나면서, 자, 보시면 득점 이후에 저 빨간 공과, 그렇죠, 하얀 공이 살짝 충돌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배치가 됐는데, 자, 이번에도 회전 줄여주는 뒤돌리기.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맞춰냈습니다. 연속 3득점. 점수는 6대4. 투쿠션 이후부터 왼쪽 방향으로 이제 짧아지는 회전량 전달이 돼야 되는데 회전을 빼다 보니까 투 이후에 올라오죠. 각도가 크게 올라오면서 길어지는. 자, 좋은 플레이를 또 해주는 엄상필 선수. 그리고 옆돌리기 득점까지 추가합니다. 6대5 한점차. 자, 5세트는 초반부터 일단 득점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다. 저 오늘 처음으로 초반에, 세트 초반에 이렇게 점수 쌓이는, 예, 자, 팽팽한 흐름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고 있네요.
선택이 좀 까다로운 배치인데 지금 단쿠션에 가서 각도 체크를 해봤고요. 자, 흰 공을 선택을 했나요? 지금 빨간 공이 오른쪽이네요. 앞돌리기 퍼쿠션. 자, 네, 들어갑니다. 네.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6대6 동점. 오늘 하이런 그리고 장타에서는 지금 엄상피 선수가 강민구 선수보다 아주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또 5세트 코너 돌아서 득점이 또 자 이번 옆돌리기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됐습니다. 6점. 점수 7대6. 지금 네, 하영호의 위치가 코너 돌아서도 사실 득점이 되는 위치거든요. 예. 네, 아주 빠르게 코너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득점을 거의 확실시 했는데 전 괜신이 맞았어요. 자, 이번에는 옆돌리기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6. 강민구 선수가 4득점을 하고 장타를 만들어내지 못한 순간에 바로 맞받아서 7득점을 해내요. 엄상피 선수 한 번 더 옆돌리기로. 네, 하영국 처리는 확실했고요. 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연속 8득점, 점수 9대6. 오늘 장타를 기록한 세트에서는 모두 승리가 있었던 엄상필 선수인데요. 자, 연속 8득점 기록하면서 일단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저 앞돌리기 포쿠션. 네, 네, 좋아요. 연속 9득점. 점수는 10대6. 그린 그린대로 진행이 된 엄상필 선수고. 오, 여기서 백샷 시도를 네, 또 과감하게 합니다. 네. 3뱅크. 지금 빨간 공이 보이지 않았나요? 네, 빨간 공이 만약에 보였더라면 저 빨간 공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서 출발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아 보였는데. 네. 아, 우선 엄상필 선수 그래도 장타가 나왔던 지금 5세트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우선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돌리기 시도 깨끗한 득점. 네. 점수 10대7을 만듭니다. 7대10. 지금 딱 3로 노리면서 시도를 했던 장면이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뒤쪽 공간에 사실 틈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원뱅크 시도하지 않고 옆돌리기죠. 얇게 끌어줘야 됩니다. 저 노란 공은 완벽하게 내공의 진로에서 벗어났고. 네, 그리고 연속 득점. 네, 좋아요.
지금처럼 얇게 끌어줘야만 목적구 그리고 내공을 방해하지 않는 진행이 되고요. 강민구 선수도 또 연결되는 점수가 필요한데. 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와, 옆돌리기가 보였습니다. 자, 연속 3득점으로 10대 9 한 점 차. 지금은 회전량 사용 그리고 완벽하게 코너까지 진입하는. 예. 좀 긴각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또 스피드까지 네, 가미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길어지는. 자, 지금 긴각이 또 아. 아쉽네요. 네. 자, 하지만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한 점 차까지 따라오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하필이면 내공이 코너에 정말 탁 완벽하게 네, 코너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가면서 길게 빠지는. 그리고 엄상필 선수에게 뒤돌리기. 오, 엄상필 선수도 네. 네, 코너를 바짝 돌았어요. 그렇죠. 두 선수에게 또 똑같은 실수가 나오는 네, 진행이 또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끌림이 생겨서 코너 아래쪽에 원쿠션이 맞으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예. 저 하얀 공이 완벽하게 빅볼이잖아요. 네, 코너 근처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자, 또 이렇게 되니까 강민구 선수에게 기회가 네, 좋게 찾아왔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이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0대 10. 4세트를 먼저 따내며 승리하는 세트제에서는 사실 먼저 3세트 따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지금 2대 1 상황으로 그대로 끌고 왔고 저 5세트를 가져가는 선수가 저 결승 진출이 더 유리한데. 네, 네. 좋아요. 3뱅크 12대 10 역전을 만듭니다. 아, 그렇게 오늘 네 뭔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던 3뱅크 또 이렇게 하나 득점이 됐고요. 한 번 더 원뱅크로. 아, 막혔습니다. 네, 충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내공이 만약에 충돌이 빠지게 되면 거의 득점 라인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속도는 느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또 발생하는. 아. 아, 지금 뱅크샷 득점이었더라면 뭐 바로 마무리까지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강민구 선수 기회가 지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 엄상필 선수가 또 네, 대회전 시도하다가 저 두께가 잘 맞지를 못했죠. 네. 자, 연속 9득점 이후로는 두 번의 공타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강민구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인 이렇게 세트의 주인이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예. 네. 아, 두 쿠션으로 참 일목적구 두께 좋은 두께로 출발을 시켰고. 예. 내공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내는 이제 당점 사용해서 지금 약간의 정말 오차가 났는데 참 좋은 공격을 하고도 득점을 해내지 못했고요. 자, 뒤돌리기 직접 시도하는 공. 네, 좋습니다. 12대 11 한 점 차.
다음 공배치가 네, 뒤돌리기네요. 자, 가벼운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진로가 크게 변하지 않고 마지막 스리쿠셔 빨강옥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득점이 되는. 자 이러면 다시 동점입니다. 다음 공이 아주 좋게 지금 풀리지 않았죠. 겨치기를 짧게 시도하는 공. 자, 얇은 두께 그리고 많은 회전이 필요한. 자, 맞춰냅니까?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네. 연속 3득점 기록하면서 역전 13대 12. 아, 결국 다시 뒤집어냈습니다. 네, 또 한번 지금 5세트의 주인이 네, 누가 될지. 네. 아직도 네, 예측이 안 됩니다. 두 점 남아 있고 아, 네 너무 강하게 시도가 되면서 짧게 빠졌네요. 스코어 12대 14 한 점 차. 일단 장타를 기록했던 세트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던 엄상필 선수인데 5세트. 연속 9득점이 3이닝에 나왔고요. 지금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붙어있는 공. 자 얇은 두께 그리고 회전량인데 아 지금 예민한 스트로크를 좀 해줘야 되는 예. 배치다 보니까 강민구 선수가 여기서 맞춰내지 못하네요. 뒤돌리기와 네, 길게 세워치는 공 뒤돌리기 포쿠션 득점 성공 14대 12. 자 이번 5세트 세트 포인트는 엄상필 선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은 끌어내지 않고 두께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밀림과 끌림이 아주 정확하게 또 중간에 공존하는. 들어갔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자 마지막에 이목적구를 스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15대 12. 네, 5세트가 끝납니다. 자신감 있게 뒤돌리기 네 긴 쪽으로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길었습니다. 예. 마지막 공이 지나간 이후에 흔들림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득점이 됐죠. 아 빨간 공 정말 네 한 바퀴 정도 굴렀을까요? 네. 네. 자 두 선수의 5세트 승부 역시나 한 점 차 승부가 10점 이후에 펼쳐졌고요. 엄상필 선수의 승리로 세트 스코어는 3대 2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해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정 행보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예. 그 9득점이 사실 강민구 선수 4득점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공타가 두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또 그 와중에 6점, 3점, 3점을 만들면서 점수를 또 뒤집었어요. 예. 그런 세트가 또 엄상필 선수의 마무리로 지금 세트 수가 3대 2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승까지는 한 세트를 더 승리하면 되는 엄상필 선수고요. 6세트 엄상필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네, 두 선수가 오늘 100%의 확률로 초구는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색깔의 공격을 두 선수가 해줬는데 네. 초구 득점은 완벽했습니다.
득점이 쉽게 나오는 건 좋았지만 장타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그렇죠. 오늘 초구가. 네, 뒤쪽에 익스텐션 장착을 하고 그다지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는데 네. 브릿지가 좀 멀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도한 공이 또 길게 빠져나가네. 한 점만 득점을 했고요. 강민구 선수의 첫 공격입니다. 네, 되돌리기 길게. 네. 일목적표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지금처럼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길게 앞돌리기 들어갑니다. 아, 득점이 잘 되긴 했는데 마지막 득점이 딱 되는 순간에 저 빨간 공이 좀 더 옆으로 갔더라면. 예. 자, 우선 공간이 조금 좁아요. 자, 옆 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3득점. 스코어 3대1. 아, 우선 저 빨간 공과 쿠션 사이 공간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직접 시도 좀 불편했는데 맞춰졌고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네 번째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도 좋은 배치가 나왔고 다음 공 연결까지 해줘야 되는 예. 또 옆돌리기인데 네, 한 번 더 옆돌리기 시도.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네,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하. 이렇게 딱 저렇게 빨간 공이 쿠션에 딱 붙어 버리면 이제 짧게 공략을 할 때 마지막 쿠션의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갖고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딱 빗나가는 진행이 됐네요. 자, 지금은 딱 나오는 형태에서 쓰리뱅크. 네, 오, 완벽합니다. 네. 4대 3 한 점 차. 3번에 있죠. 많은 회전량, 그리고 저 코너 근처를 공략을 해서 정확하게 하얀 공 오른쪽 두께에 맞춰주는 쓰리뱅크 샷. 좋은 득점 됐습니다. 횡단으로. 아하. 흰 공의 꼬리에 걸렸습니다. 저 지금 두께 처리가 너무 얇았어요. 그러다가 내 공이 다 채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딱 걸리고 말았는데 원에서 투로 내려오고 일목적구가 우선 빠져나가야죠. 예. 그 순간에 이제 빠져나가면서 횡단 전체 각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만들어주질 못했죠. 여기서 뱅크샷. 두께는 맞춰졌지만 네. 네. 워낙 또 이목적구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두께가 아니고서는 득점되기 좀 쉽지 않았네요. 옆 돌리기. 들어갔습니다. 동서의 스포 4대 3.
뭔가 짧게 만들어내기에는 저 목적 구간의 충돌의 위험도 많았고. 예. 그래 처음부터 아예 화끈하게 긴 쪽으로 네,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도 짧게 빠져나가는 형태에서 득점이 됐고요. 아 지금은 너무나 괜찮은 또 배치. 네. 다시 앞서가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지금 뭐 뒤돌리기는 코너 근처까지 보내주면 또 득점이 만들어지는 또 손쉬운 배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시도를 했는데요.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사실 오늘 두 선수의 경기가 아주 평균 득점이 낮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사실 경기 전체로 놓고 보면 한 세트씩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경기여야 되는데 저 또 워낙 또 잘하는 두 선수의 경기 참 어떻게 보면 경기가 오히려 재밌는 경기보다는 안 풀리는 경기 쪽이에요. 사실 뭐 10이닝을 넘어가는 세트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뭐 좋은 다득점도 있긴 했지만 실수도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도 또 후반에는 터쳐주는 점수도 있었던 어느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4강전은 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일단 세트 스코어에서 3대2로 밀려있는 강민구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6세트입니다. 분리 확실히 시켜주고 네 짧은 각이 네 방향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역전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을 해결을 했습니다. 내 공과 일목적구가 거의 직각에 가까웠고 네, 지금 첫 번째 쿠션 위치도 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해결을 잘했죠. 투뱅크 단장 이후에 빨간 공. 자 두께가 맞나요? 왼쪽 두께 딱 얹히긴 했는데 좀 두껍게 맞으면서 네 오히려 미세하게 살짝 충돌까지 일어났던 네. 아쉬운 또 투뱅크 진행이 됐습니다. 자, 빨간 공과 흰 공, 흰 공 쪽을 선택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그래도 옆돌리기 네. 네, 잘 됐습니다. 다시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 원뱅크 시도예요. 예, 걸어치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두 점을 더 추가하면서 점수 8대6. 6세트 뱅크샷 두 개째. 오늘 두 선수가 뱅크샷 개수는 8개씩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현재까지는 갔습니다.
아, 오픈 브릿지에서 그쵸 빨간 공. 아, 예리하게 돌았는데. 자, 좀 더 가야 되는데요. 자, 들어갔어요. 아, 네. 연속 4득점째. 아, 정말 쉽지 않은 이 앞돌기 선택을 했고 이렇게 득점까지 연결해주는. 아, 지금 같은 득점 정말 어려운 코스 중에 최고 난이도의, 네, 그런 앞돌리기였는데. 예. 아, 맞춰냅니다. 자, 9대6 이제 석점 차로 점수차를 벌렸고요. 이번엔 옆돌리기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네, 좋아요. 오. 들어갑니다. 한 점 더 추가. 점수는 10대6. 6세트 4이닝도 장타를 기록합니다. 아, 저 하얀 공이 채 교차되는 지점에 오기 전에 내 공이 딱 먼저 도착을 해서, 네, 득점으로 이어지는. 아, 또 세밀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엄상필 선수. 저 약간 자세는 불편하긴 하지만 저 빨간 공 쪽으로 뒤돌리기, 네, 괜찮아요. 처음부터 5 쿠션이었고요. 예. 자, 방향 좋습니다. 연속 6득점. 11대6. 아, 확실히 조금이나마 강민구 선수보다 장타 연결이 좀 잘 됐던, 예, 엄상필 선수가, 자,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모습. 옆돌리기 부드럽게 연속 7득점째. 장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장타가 나왔던 세트는 모두 승리를 가져갔던 엄상필 선수인데요. 네. 조금씩 결승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단 한 번도 연속해서 세트를 따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엄상필 선수가 따내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찬스인데, 지금도 멀리 있는 공으로. 자, 네,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8득점. 점수는 13대6. 저는 지금 코너를 또 바짝 돌아서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 제대로 득점이 만들어졌네요. 자, 결승까지는 이제 두 걸음 남아 있습니다. 자, 배치 나와 있고요. 빨간 공 쪽 빗겨치기를 시도합니다. 아, 터치 좋았고.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점수 14대6. 이제는 매치 포인트입니다. 순식간에, 네, 경기가 또 끝나는 마지막 한 점. 자, 4년 9개월 만에 준결승에 올라온 엄상필 선수인데요. 이제 결승까지는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 지금 빗겨치기가, 아, 충돌의 위험이 있지만, 횡단으로 시도했고요. 아, 자, 내려가는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마무리 한 점. 기회가 넘어옵니다. 남은 상태에서. 예. 아, 강민구 선수도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데, 자, 배치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득점이 나와줘야 되는 강민구 선수 이번 공격입니다. 자, 더블 쿠션의 연장이, 네, 빠져나갔고요. 예. 옆돌리기가 나오나요? 아, 빨간 공이 지금 브릿지를 좀 방해하는, 예, 위치에 딱 배치가 됐는데, 그래도 목적구들이 우선 가깝게 배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엄상필 선수, 그렇죠,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마지막 점수가
자, 좋은데요. 경기 됐습니다. 끝납니다. 됐습니다. 위너 첫 번째 트로피. 자, 절친한 팀 동료 간의 준결승 맞대결, 엄상필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엄상필 선수가 세트스코어 4대2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아, 오늘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다 정말 쉽지 않은 예. 그런 경기였고요. 이 결승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친한 두 선수의 또 맞대결, 또 이렇게 관심이 좀 모아지다 보니까 두 선수 집중력이 조금 네 발휘가 좀 안 됐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엄상필 선수 오늘 뭐 장타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타구리 좋았던 네. 뭐 결승전에서도 이런 모습만 나와준다면 우승까지도 또 가능해 보이는 그렇죠. 엄상필 선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엄상필 선수인데요. 결승전에 올라갔고요. 특히나 흐름이 좀 밀리는 상황에서도 장타로 연결을 하면서 그 세트들을 모두 승리를 거뒀고 4대2로 승리를 챙깁니다. 자, 엄상필 선수의 결승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장영석의 비교 원!